자, 여러분,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서울 실급, 자, 2차죠? 자, 시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평가를 좀 하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대체로 봤을 때 이제 이번에는 문제가 좀 쉬웠고, 자, 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변별력을 상실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올해 서울시 7급 1차보다도 더 쉬웠던 거 아닌가? 뭐, 이 정도면 6월달에 있었던 그 서울시 9급 그 시험보다도 문제가 더 쉽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이 정도 문제에서 한 문제라도 틀린다는 것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자, 다만 시험치는 환경, 140분 동안 아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140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한국사 문제 풀 시간이 좀 부족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실수로 한 문제 정도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개 이상 틀린다? 이거는 뭐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소방직 수준이다. 법원직이나 소방직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에 또 특징은 또 이제 근현대 쪽 비중이 너무 좀 적었어요. 보통 이제 근현대 쪽에서 이제 보통 7문제나 좀뭐 많으면 8문제까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근현대사 쪽 비중이 이제 25% 5문제밖에 안 됐어요. 요거는 뭐 조금 특이할 만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간략하게 뭐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뭐 워낙 쉽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이제 D책형이에요. 자, 요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봤으니까 이건 뭐 무령왕지석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마왕은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무령왕과 관련된 걸 고르라고 하니까 뭐 쉽게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은 계로왕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동성왕이고 동그라미 3번은 성왕이고 뭐 그래서 쉽게 자 요게 이제 지금 무령왕이 여러 차례 자 양무제에게 조공사제를 보냈던 기록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린 게 이제 양직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양직공도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무령왕 댁의 사실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이제 612년 살수대첩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고구려의 그 대모달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을지문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지문덕 고르라는 얘기죠. 을지문덕.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이제 뭐 계백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뭐 양만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요건 이제 연개소문 이야기죠. 뭐 그래서 1번과 2번은 뭐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발의 통치기구, 발의 정치 제도를 묻고 있는 건데, 동그라미 1번에 봤으니까 사장시가 나왔어요. 사장시. 살짝 낚일 뻔했죠. 살짝 낚일 뻔했지만, 뭐 2번과 3번을 답친 사람은 없을 거고, 1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를 정답을 쳐야 될것 같은데, 잘 한번 보시라고. 동그라미 4번에다 장난을 쳐놨잖아. 이게 중대성이 아니라 정당성이죠. 정당성. 정당성하고 중대성하고 지금 바꿔주고 지금 장난친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사장시라고 하는 걸 뭔지 몰라도 돼. 그거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자, 물음표를 치고 1, 2, 3, 4번 끝까지 읽으면 확실히 답이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번에 보시면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이제 전부 이건 신문왕 때인데 동그라미 2번에 독서 3품값만 신문왕이 아니죠. 요건 이제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788년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번 문제. 이 5번 문제는 이게 말장난 진짜 조심해야 돼. 동그라미 1번. 광개토 대왕릉비에 보면 이제 스스로 천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천손. 그래서 이제 고구려 중심의 어떤 독자적 천하관.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양적성비. 뭐 단양적성비 가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뭐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사택지적 비해서 백제 귀족들의 어떤 한문학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우총 그릇이 뭐예요? 고구려가 신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거 고구려하고 신라 바꿔준 거 아니야. 이 호우명 그릇은 이건 아마도 당시에 신라가 자 누구? 고구려의 지배 또는 고구려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고구려하고 신라를 지금 바꿔주고 문제만 제대로 잘 읽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4번이 확실하다면 정답을 2번으로 가야 되겠지. 그렇지만 2번 잘 모르겠지만 좀 동그라미 4번에다 확실한 말장난을 쳐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4번 확실한 정답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전형적인 말장난을 친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이건 여러 번 나왔던 거지. 요건 누굽니까? 732년과 733년 고 무왕 때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왕 때 727년 무왕 때 자 이런 말하고 고제덕 등이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자 이런 말하고 일본과 국교를 자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게 바로 727년 무왕 때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은 문왕이잖아. 문왕. 문왕이잖아.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이제 문왕 죽고 나서 5대 성왕 때 동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돌아온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뭐 여기는 이 3번이나 동그라미 5번. 자, 요 말장난을 살짝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자, 요 말장난만 살짝 좀 조심하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죠. 자, 그다음에 7번. 사부님이 늘 강조하는 절대사료죠, 이게. 충신 열려 효자. 자, 각각 100명, 100명, 100명을 뽑아서 그들의 행적을 소개하고 그림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자, 이게 3강 행실도 이야기니까 정답이 쉽게 4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8번이죠, 8번. 8번은 여러분들이 살짝 좀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좌창, 우창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이 맞기 때문에 정답될 게 1번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좌창우창의 역할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은 좀 드물겠죠. 고려의 좌창우창의 역할이 좀 다른데 경창이 두 개예요. 고려도 두 개고 조선도 두 개예요. 근데 그 좌창과 우창의 역할이 좀 다른데 그걸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 아주 드물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물음표 쳐놨지만 2번 맞잖아요. 3번 맞잖아요. 사실관계 자체는 맞잖아. 동그라미 4번 맞잖아. 그러니까 8번 문제는 다소 약간 찜찜하지만 문제 정황상 정답이 되는 건 1번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9번에 보시면 뭐 이 문제는 쉽죠. 누구? 바로 조광조입니다. 1번과 3번과 4번이 전부 조광조에 대한 설명인데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김종직이죠. 김종직. 그렇죠? 아, 무오사화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김종직이 아니라 김종직 제자들이죠. 김종직 제자들. 뭐 김일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어디냐면은 10번. 자, 10번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작년 국가직 7급 문제 재탕한 것 같아요. 봤더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나라를 창건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노국 백성들을 사랑해야 될 것이다. 사료 자체는 작년 국가직 7급하고 작년 교행에 나왔던 사료와 똑같습니다. 자, 누구라고? 고려 태조입니다. 지방직 7급과 서울시 7급의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고려 태조를 둘 다 냈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자, 발해왕자 대광현이 망명하자 왕계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맞죠? 그 다음에 정계와 개백요서 등을 남겼다. 맞습니다.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키고 중시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은 이거는 고려 태조 왕건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렇죠. 후백제 왕이었던 견원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후백제 왕이었던 견원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문제. 조선 과거 제도를 묻고 있는데 조선 과거 제도 문제 치고는 좀 쉬운 문제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생소할 만한 게 동그라미 2번인데 요건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자, 요거 뭐라고? 숙종 초에 만과가 시행되었다. 뭐 이런 말씀. 자, 한꺼번에 무과 합격자를 18,000명을 뽑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자, 잡가는 초시와 복시만 있고 전시가 없어요. 자, 여러분, 잡가는 초시와 복시만 있고 전시가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12번은 이 정도 순서 나열은 좀 쉬운 편이죠. 이 정도 순서 나열은 좀 쉬운 편이에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리얼이죠. 이게 1010년에 거란의 2차 침입 때 이야기죠. 맞습니까? 8대 현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디귿은 동여진 정벌을 위해서 자, 11세기 말 12세기 초에 자, 이거 언제죠? 숙종 때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기역. 요건 이제 1231년에 몽골의 1차 침입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자, 요건 뭡니까? 1270년 우리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자 이 삼별초가 독자적인 반몽정권을 세우고 항몽투쟁을 하는 그 이야기니까. 요건 대외관계 문제치고는 순서나열 문제치고는 좀 쉬운 편이에요. 요건. 조금 쉬운 편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쉽게 4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13번 문제도 순서나열 문제치고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팔도 지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참팔도 지리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신참팔도 지리지가 이게 세종 때죠.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동국열승남. 알겠죠? 이 동국열승남은 요건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성종 때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자, 여러분 그 동국지리지가 있고 아방강역과가 있죠. 아방강역과가 이게 정약용이 쓴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동국지리지라고 하는 것이 조선기의 지리지인데 사실 우리가 이것까지 몰라도 디귿과 니은만 가지고도 정답이 이미 나왔어요. 뭐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4번. 이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호포지 아닙니까? 둘 다, 그렇죠. 민생안정에 기여를 했죠. 민생안정에 기여를 하면서 국가재정 확대에도 기여를 했죠. 1, 2, 3, 4번 중에서 정답이 되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이 호포제나 서원철폐는 모두 양반들의 지지가 아니라 양반들의 반대가 심했던 거죠. 알겠습니까? 양반들의 반대가 심했던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15번입니다. 가는 뭐죠? 1907년 자 한일 신협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는 뭡니까?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07년 한일 신협약 체결과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1. 사립학교령 1908년이죠. 동그라미 2번 안중근 의거 1909년이죠. 동그라미 4번에 군대해산 조칙 가 바로 직후죠. 근데 동그라미 3번에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은 언제입니까? 1905년에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이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1956년 대통령 선거인데요. 뭐 당연히 뭐 기억에는 조봉암 그 다음에 니은에는 장면 뭐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은 보자마자 1초 크시죠. 박재가가 되겠습니다. 북학의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지금 이게 뭐죠, 이게?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며 경련을 주관하였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홍문관이 되겠죠. 홍문관. 1, 2, 3, 4번 중에서 홍문관이 아닌 걸 고르라. 내가 아무리 몰라도 홍문관의 별칭이 옥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셔야 된다고 했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3, 4로 불리웠다.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이건 예문관이죠. 예문관. 동그라미 3번은 이건 예문관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홍문관을 고르라는 거니까 쉽게 자 다 홍문관이 맞는데 동그라미 3번은 이건 홍문관이 아니라 예문관이 되겠습니다. 됐죠? 동그라미 19번 문제 권업회 대한강복군 정부 거의 1초 컷이죠. 연해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이거 척합이죠. 척합이니까 이건 뭐 쉽게 자 이런 뭐라고 자 초지진과 덕진진을 미군이 점령한 게 이게 신미양요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 뭐 솔직히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좀 풀면서 워낙 확실하게 똑똑똑 떨어지는데 풀면서 살짝이라도 자 여러분들이 뭡니까 좀 찝찝했을 문제가 8번 문제. 8번 문제 정황상 정답이 1번 같은데 자 약간 좀 찜찜한 느낌이 좀 있죠. 찜찜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번과 5번. 이 3번과 5번은 말장난을 쳐놨는데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진짜 순간적으로 싹 낚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 급하게 풀면 이거 낚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마찬가지죠. 문제 급하게 풀다 보면 이거 진짜 낚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거의 뭡니까? 한 뭐 5초, 한 문제당, 한 문제 푸는데 거의 5초, 10초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올해 서울시 1차, 서울시 7급 1차도 좀 문제가 좀 평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2차도 아주 쉬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작년 서울시 1차 때 그 고급농 문제 때문에 개욕을 얻어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한국사가 7급에서 한능검으로 대체되니까 뭐 굳이 변별력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한국사는 좀 이렇게 좀 변별력을 크게 주지 않는 분위기. 뭐 내년에도 이제 한번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뭐 내년에도 2월 달과 뭐 10월 달에 뭐 두 번 서울시 7급이 한 번 또는 두 번 내년에도 시험이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이 있다면 그렇게 어렵게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어렵게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7준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9급 수준에서 공부하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서울시 7급 자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